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구현 1 진척 관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진척 관리표를 작성하고요. 디자인, 코딩, 개발별 진척 관리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작성하고 보고. 그래서 진척 관리표를 보고합니다. 세 번째는 이슈 일정 관리 보고하고요. 네 번째는 서브 페이지 디자인 개발. 다섯 번째는 관리자 페이지 디자인 코딩 및 개발. 여섯 번째는 사용자 페이지 디자인 코딩 및 개발 등 상세히 관리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며 이슈 관리를 해서 지연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요 전체 작성은 뭐 PM이 한다든지 하고 각각의 부분들은 각 파트별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취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구현 2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단위 테스트는 모듈별, 서비스 단위별로 소규모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메뉴명, 테스트 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예상 결과, 테스트 결과 설명, 작성자 작성일, 담당자 처리 여부, 처리일 등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별, 서비스별로 간단한 테스트라도 이렇게 목록화 시켜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아, 이 시나리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구현 3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오픈 앱 테스트인데요.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익스플로러 등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OS별로 또 OS의 각 버전별로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안드로이드는.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단말기의 분포까지 파악해서 주요 브라우저들을 테스트 진행합니다. 그거는 테스트하는 또 업체가 있죠. 거기에서 별도의 예약을 해서 또 단말기 수십 대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합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진행을 꼭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구현 4 오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 그러니까 뭐 단위별 그리고 통합 테스트, 뭐 단위별 테스트 했다,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를 했다,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완벽하면 좋겠지만 오류 사항이 있습니다. 오류 사항은 반드시 리스트하고 처리 완료를 해야 합니다. 요청자, 처리 담당자, 처리 결과, 처리 완료일, 확인자의 항목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또 오류 개선 변경 추가 사항을 분류하고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결국 오류 체크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구현 5 산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물은 프로젝트가 이제 끝났다, 이걸 알리는 결과물입니다. 산출물 범위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단순히 프로젝트 마감 문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문서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사가 요청한 산출 문서 산출물 위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떠한 산출물을 할지는 처음에 RFP에 요청 제안서에 이런 한 뭐 20가지의 산출물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또 규모가 큰 경우는 뭐 50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출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PL, PM, PL이 뭐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